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뮤지퍼스의 전문 리뷰어 진우. 네, 저는 이준입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악기는 PRS 맥카티 594 프레임 메플탑 바이올렛 블루 버스트 색상을 가진 아주 아름다운 기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메카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또 메카티의 593 모델을 가져왔으니까 메카티라면은 기존의 PRS보다 바디가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594라는 뜻은요, 사실은 이 스케일 랭스가 원래는 뭐 다른 기타들은 24.75 아니면 25.5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얘 같은 경우는 24.594 라고 해서 594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다 알고 계시면. 네네네. 네네. 역시 이준님께서도 PRS 꽤 많이 써봤다고. 네네. 저는 PRS, 예, 저는 PRS 굉장히 좋아하는 예, 브랜드예요. 네. 제가 PRS를 제가 직접 소유해본 것만 해도 뭐 한 8대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가형이긴 하지만은 네. 한 대 지금 여전히 소유하고 있고요. 저가형이 어떤 모델로? SE7현. 네. 아. 주는 이제 여섯 줄로 네. 이제 부족한 그건 시기에 또, 네. 7현 또 그 7현까지 이제 왔습니다, 제가. 네. 역시 중중중 하기에는 네. 7현만한 게 없죠. 그렇죠. 네. 솔로는 무슨 솔로입니까? 그냥 리프나. 맞아요. 리프 치면 되죠. 죽을 때까지 리프나 쳐야죠. 네. 네. PRS 혹시 네네. 다른 여태까지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해 보시면서 PRS만의 네. 톤의 특징은 이런 거다라고 좀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혹시? 네, 저는 물론 이제 기타 톤을 말로써 표현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떤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잘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PRS 기타를 정말 평생 안 썼던 사람이에요. 예. 기타를 처음에 그 PRS 기타를 좋아는 했었어요. 기타를 못 치던 시절에 제가 좋아했던 밴드가 PRS를 써갖고 아 기타 너무 예쁘다. 나도 나중에 기타 돈 모아서 저런 걸 사야지 했는데 PRS 기타 소리를 들어보고 네. 아 난 평생 이 기타 쓸 일이 없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었다가 네. 그로부터 10년이 넘은 어떤 어느 날 네. 어떤 모델을 쳐보고 나서 완전히 바뀌게 생각이 됐죠. 바뀌어요.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PRS 완전 나름 매니아가 됐었거든요. 네. 예, PRS 기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결국에는 뭐 톤이죠. 그렇죠. 예, 톤이죠. 그 제가 기타 쳤을 때 이제 공부를 했던 시절에 PRS 기타 하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PRS 기타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실 때 이제 우리가 그 기타의 큰 양대 산맥 있죠. 팬더 그리고 깁슨.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하면은 PRS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있는데 네. 제가 느끼는 대로 이제 표현을 드리자면은 고음에서 중저음으로 갔을 때 네. 팬더, 깁슨, PRS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저음이 그러면은 훨씬 더 깁슨보다 잘 훨씬 예, 강력하게 나오죠. 그리고 훨씬 더 중후하게 나와요. PRS 어떤 기타를 선택을 하시더라도 네. 물론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듣는 어떤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아마 대부분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PRS는 물론 고음도 아주 잘 빠져요. 그런데 딱 들었을 때 중음, 저음이 아주 좀 특화되어 있는 기타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냥 첫인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세부적인 톤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네네. 저 PRS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도 똑같아요 이준님하고. 왜냐면은 저 PRS 10년 아예 그 싱글 컷 가져봤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 아티스트 팩 싱글 컷 해가지고 비싼 걸 네. 가지고 있다가 톤이 생각보다 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평생 PRS 쓸 일이 없겠구나. 왜냐면은 저 싱글 컷 쓰면서 그 느낌이 너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들이 너무 치고 온다. 맞아요, 맞아요. 네, 미들하고 그 저역대하고 그 사이 있죠. 중저역대가 네, 네, 네. 너무 도톰해서 그 솔로 할 때는 너무 멋진 악기인데 네. 아 이게 약간 그 보컬하고 섞이기 조금 힘들 것 같은데라는 고민을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아 그냥 아 이건 이런 스타일은 내 스타일이 아닐 것 같아라고 약간 생각했다가 요새 다시 PRS 좀 굉장히 땡겨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오솔 같은 네네네. 기타리스트 분 하시는 아, 그렇죠. 요즘에 그런 장르가 네, 많이 유행을 했죠. 네, 네. 검은색 화면으로 이제 페이드가 점점 이제 검은색 화면에다가 노래 나오면서 점점 기타 소리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화면이 시작되는 거였는데 기타 소리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와 이거 스크린 톤 너무 영롱하고 너무 좋고 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거는 근데 딱 보니까 PRS CU24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니 저 기타에서 저런 이런 톤이 나오면 안 되지 않았나? 내가 생각했던 PRS의 이미지가 절대 아닌데?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그 순간부터 약간 PRS라는 기타 대체 뭘까? 너무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PRS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을 지금 바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참 그 특이해요. 왜 그러냐면은 기타 제 그 저기 뭐야 우리가 소위 말해서 범용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범용은 저는 기타 톤에서 나온다고 보진 않고 손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뭐 맞아. 많은 장르를 연주할 수 있으면은 뭐 어떤 기타를 쓰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떤 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도 좀 활용이 가능하고 저기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어떤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장르에서 전반적으로 그쪽 계열을 연주하시는 분들은 이런 톤을 즐겨서 쓴다. 맞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재즈 연주하시는 분들이 그 무슨 로이 부캐넌 같은 텔레캐스터 톤으로 재즈를 연주하시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정 기타 스타일 네. 빼고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재즈에서 많이 쓰는 기타 혹은 뭐 락에서 많이 쓰는 기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PRS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상극에 있는 장르잖아요. 저 재즈와 어떤 메탈 락. 네, 심지어 젠트. 근데 PRS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재즈 하시는 분도 이거 쓰고, 네, PRS 쓰고, 메탈 하시는 분도 이거 쓰고. 네, 그러니까 네. 아, 그게 세션 하시는 분도 이거 쓰고. 개인 음악 하시는 밴드 하시는 분들도 PRS 쓰고. 그래서 야, 이 기타는 절대 죽지는 않겠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팬더, 깁슨, PRS가 되면 됐지. 약간 그 카피 브랜드라는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네, 아, 이 고유의 색깔이 확실하게 있는 기타지 않나. 네, 또 한 반면에 또 그런 거예요. 와, 저거 너무 멋있다. 너무 예쁘다. 소리 너무 좋다. 해서 샀는데 이렇게 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PRS 기타.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텔레캐스터. 네, 맞아요. 예. 나도 저런 기타 매면은 나도 저런 톤 낼 수 있겠지 했는데 내 생각과 좀 많이 다르죠. 네. 이렇게 하실 때도 네, 있어요. 그래서 네. 한번 꼭 쳐보고 경험을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저는 가장 추천드리고 네네네. 또 오늘 리뷰에서 맥카티 594의 사운드는 또 어떤가 네. 한번 여러 방면으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펙 한번 설명드릴게요. 뭐 당연히 PRS의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니까 타브드 같은 경우는 피거드 메이플이 네. 이제 화려하게 들어가 있고 플레임 메이플 타브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백우드는 역시 마호가니를 네. 사용했고 프레스야 뭐 22플랫인 거 보이실 테고 스케일 랭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24.594라는 24.594인치를 써서 스케일 랭스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짧죠? 그러니까 깁슨 같은 경우도 24.75 원래 많이 채택을 하는 편인데 이것보다 조금 짧아서 연주감 같은 거는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요. 플랫보드 우드, 그러니까 핑거보드 우드는 로즈 우드를 사용했다고 하고 버드 인레이는 말할 것도 없이 유명한 편이고요. 네. 이제 픽업, 이제 가장 중요한 픽업인데 트래블 픽업은 5815 LT 트래블 픽업 달려 있고 베이스 픽업에는 5815 LT 베이스 픽업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네. 컨트롤 노브는 이제 깁슨하고 거의 유사한 성태죠. 투톤, 투 볼륨. 그런데 푸시풀 톤 컨트롤이 들어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쓰리웨이 토글 픽업 스위치라고 해서 위쪽에 달려있죠. 네, 이렇게 스펙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스펙도 봤으니까 간단하게 네네. 클린 톤부터 천천히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스플릿. 네.
그리고 이제 하프톤에 네. 이렇게 지금은 아, 네. 브릿지 험버커 네. 이제 싱글. 싱글. 예. 반대로. 네. 어우, 방금 톤 되게 매력있는데요? 네네네. 저 그 딱 그 느낌 있죠? 그 텔레캐스터 중에서 프론트 픽어 험 네네네, 험버커 약간 출력 낮은 험버커고 뒤에 이제 싱글 당연히 페달캐스트가 싱글 해가지고 솔리드 바디 형태로 된 그런 거에 하프톤 딱 느낌 나네요. 네. 진짜 딱 이쁘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나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8가지 톤이 나오네요. 그리고 8가지 톤 전부 다 굉장히 이뻐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아주 영롱합니다. 네, 네. 그 하프톤, 그러니까 이게 스플릿을 하면은 보통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못 쓰는 톤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 약간 저도 긴장하면서 살짝 긴장하면서 봤는데 생각보다 다 괜찮은 톤이 나와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피아스가 딱 그런 느낌에 제가 기타를 칠 때만 느끼는 거지만은 네. 기타를 딱 잡으면 무게가 있잖아요. 아, 네. 무게감이. 그 무게감 같은 톤이 나와요. 테레캐스터나 뭐 다른 어떤 스트랫 혹은 레스폴도 저는 고음이 되게 센 기타로 생각하는데 네 맞아요. 무겁잖아요. 네. 예. 근데 얘는 이제 무거운 만큼 그런 어떤 그걸 딱 들었을 때 그 내가 느끼는 어떤 무게만 무게 같은 어떤 그 톤이 나오기 때문에 네. 뭐랄까 좀 이질감은 없어요. 예. 어떤 예 가벼우면 좀 고음이 잘 날 것 같고 막 네 맞아요. 막 그런 거 평,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일반인들은 네. 예. 얘는 뭐 그렇게 잘 납니다. 아무튼. 예, 저도 아까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역대가 조금 더 많고 네. 한마디로 그 왜 이게 아마 지금 들으실 때는 모르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앰플 통해서 나오는 그 음압감, 저역대의 음압감이 생각보다 되게 기분 좋게 쭉 나오는 편이에요. 드라이브 톤도 굉장히 매력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한번 또 간단하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 속된 말로 진짜 여기 그 저역대가 진짜 장난 아니라서 네네네. 그 제 하반신의 특정 부위가 떨려요 진짜로. 어떤 부위? 아 뭐 네 그 네, 어쨌든 간에 그 하반신 쪽이 진짜 떨릴 네네. 정도로 굉장히 네. 위압적인 소리가 납니다. 와 진짜 그 특히 하이게인 쪽이 장난 아니네요. 네네네. 그리고 그 그냥 블루 채널 크런치에서 보다 약간 더 오버드라이브가 되는 느낌. 네네. 그 느낌도 진짜 좋고요. 역시 이거 왜 그 약간 락 하시는 분이나 메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바로 그 사운드가 나오네요. 오토바이 탄 느낌 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딱 그 느낌이에요. 네, 와, 요런 거 말고 이거, 요런 거 있잖아요. 덜덜덜덜덜 네. 네, 신호대기 중에 만나는 네, 덜덜덜덜 진짜 하반신 진짜 그런 느낌이 네. 나요. 그래서 계속 네. 떨려요. 네. 아 이런 거 하면은 이런 음악 할 수밖에 없겠구나. 네네네 맞습니다. 와 정말 좋네요. 한 단계 뭐 솔로 톤 네 솔로 톤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 주파수 대역이라고 하긴 조금 너무 전문적인 느낌이라. 네. 치다 치시 이제 솔로 하는 도중에도 쭈뼛쭈뼛 서요. 네. 진짜 약간 그 소름 살짝 돌 정도로 약간 쭈뼛쭈뼛 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제가 기타 톤에서 가장 뭔가 아 이거는 진짜 너무 내 마음을 흔드는 그런 기타다라 했던 게 제임스 타일러 USA. 에서 정말 잘 뽑힌 제임스 타일러 USA. 그래서 그때 한번 시연하셨던 네. 그게 정말 기름 좌회전 흐르는 것 그거랑 깁슨 골드탑 57 그거였거든요. 근데 두 개가 결이 좀 같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름진 느낌. 그래서 와 그냥 듣는 것마다 난 녹아내릴 것 같아 이런 게 있었다면은 얘는 완전 또 다른 느낌으로 저를 되게 소름 돋게 만드는 그런 기타인 것 같습니다. 남자의 기타입니다. 네, 또, 왜 남자의 기타라고 기타.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색감 너무 예쁜데 네. 예, 색깔과는 또 다르게 네. 엄청 그냥 쫙쫙 그, 파워풀하게 네, 그, 나와요. 할리탄 느낌이에요. 네. 진짜 할리 데비스탄 느낌. 그리고 일단 이 페레스 기타는 어떤 네. 기타를 선택을 하시더라도 서스테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좀 기타에서 좀 책임을 좀 져줘요. 그러니까는 연주를 도와준다는 얘기죠. 네. 네. 아. 그렇죠. 비브라토를 좀 제가 하더라도 네. 야 도와줘서 더 길게 만든. 근데 그 서스테인이라는 게 연주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아, 그럼요. 네. 왜냐면은 같은 어떤 플레이를 하더라도 서스테인이 좀 더 잘 유지되는 네. 네. 그런 기타들은 좀 더 느낌 기분이 나죠. 내가 더 잘 친다는 그런 기분. 네. 예. 그 기분 되게 중요해요. 예. 집에서 연습할 때도 중요하지만은 그 결국에는 그런 기분이 더 기타를 붙들게 하는 네. 예, 그런 운동이니까. 조금 더 연습하게 만드는. 예, 그런 면에서 피아스 기타는 굉장히 좀 좋아요. 왜냐면은 또 연주감도 편합니다. 사실 제가 잡았었던 수많은 기타들이 있지만은 그중에 저는 연주감이 어떤 기타가 제일 좋냐? 저는 단연컨대 전 PRS를 꼽아요. 안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타를 지금 잡고 계시니까 그리고 24.594라는 네. 말 그대로 정말 레어한 그 스케일 랭스 변태 스케일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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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연주감 같은 건 어떠신지 그 굉장히 궁금하긴 했어요. 저는 일단은 몸이 좀 체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지도 않고 팔다리도 좀 짧은 편이라서 그래서 저는 그 숏스케일을 저는 무조건 선호하고요. 네. 저는 그리고 그게 동양인 체격에 더 맞다고 봐요. 네, 동양인 체격에 맞다고 보고 네. 일단은 PRS 기타는 그 기타 디자인의 특성상 고음 연주가 굉장히 편합니다. 편하죠. 예, 거의 뭐 어느 정도냐면은 그 뭐 얘가 없는 것 같아요. 바디가. 네. 예, 커드웨이 되는 수준이 이제 어떤 이제 특정 브랜드 뭐 레스폴 같은 경우에는 뭐 고음 연주가 거의 뭐 포기해야 될 여기서부터 정도로. 힘들죠. 딱 예. 지금 손 잡으신 힘들어요. 거기부터. 예. 14 거의... 플랫, 15 플랫부터 아 잠깐만. 예. 레스폴이 불편하냐, 통기타가 불편하냐를 따져야 될 정도로 굉장히 불편한데 PRS는 그렇진 않아요. 여기까지 그냥 시원하게 뚫려 있어갖고 네. 저는 그 어떤 다른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24 프렛 기타를 저는 선호를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24 프렛 기타를 24 프렛까지 쓰지 않더라도 그렇죠. 기타가 조금이라도 이제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썼던 애들이 좀 더 이쪽으로 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플레이하기 편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선호하는 건데 네.
얘는 그런 거 예,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 그냥 손이 축축 갑니다. 네. 안 그래도 저도 그래서 요새 24 플랫 기타 좀 아 그러시구나. 네, CU 24 네네네. PRS 그래서 좀 땡기더라고요. 근데 아 저도 이제 24 플랫에 그냥 009 그냥 줄이 편하게 지는 네. 그런 시절이 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타 어떻게 전반적인 톤은 네. 직접 하셨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이었어요? 다른 PRS들하고 조금 일단은 그 PRS 기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PRS 기타를 이제 쳐보셨거나 혹은 아 나는 무조건 저 모델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드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저는 평소에 이제 PRS 기타를 주변에 추천할 때 추천드리는 모델이 두 가지가 있어요. PRS를 잘 모르면은 입문할 때 이걸로 하면 좋다. 완전 꿀팁이네. 네네네.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요즘에는 509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옛날에는 513이었는데 그게 네. 단종이 되고 509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네. 저희도 한번 리뷰를 했었던 그쵸, 기억이 했어요. 나는데요. 그 509, 509 모델과 맥카티 모델. 맥카티는 이제 사람 이름이 맥카티예요. 좀 네, 기타에 테드 대해서 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깁슨의 사장님이셨죠. 그렇죠. 그분이랑 같이 이제 제작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깁슨 레스폴에 그런 것들을 노리고 예, 만든 기타입니다. 그래서 뭐 생긴 것도 예, 그렇게 가 있죠. 그래서 맥카티 같은 기타는 입문 레벨이 굳이 PRS로 입문하기엔 너무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은 네. 예, 좀 그 뭐랄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예, 크게 거부감 없이 쓸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그 거부감이라는 게 말씀은 그 입문으로 드리지만은 평생을 함께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기타예요. 그럼요. 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PRS가 보통은 그 CU 라인들은 바디가 좀 얇거든요. 맞아요. 얇아요. 네. 얇아요. 네. 근데 얘 이 맥카티 모델들은 바디가 좀 두꺼운 편이에요. 저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이게 바디감이 좀 얇으면은 그 조금 다른 느낌이 나요. 조금 약간 이질감이 있어요. 진짜 이질감이 네. 있어요. 이질감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진짜 한 번 그냥 잡아도 약간 내가 여태까지 쳤던 그 기타의 그 느낌이 나서 저도 간단하게 연주했을 때는 굉장히 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그 PRS의 대표적인 모델들은 누구나 뭐 산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근데 뭐 CU 방금 말씀하신 CU 모델이 가장 대표적이라고도 보는데 그 중에 또 하나 한 라인 바로 맥카티 모델이 저는 가장 대표 모델 중에 하나라고도 보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맥카티를 그냥 기준으로 놓으시고요. 여기서 내가 좀 더 락킹하거나 더 메탈 이쪽으로 넘어가고 싶으시다. 그럼 CU. 그렇죠. CU 라인으로 E사 라인으로 가시면 돼요. 네. 그리고 좀 더 내가 여기서 좀 더 좀 찰랑찰랑하고 좀 더 투명한 소리를 원한다. 그럼 509 모델로 가시면 됩니다. 네. 아, 아주 현명한 네네네. 좋은 꿀팁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맥카티 594 프레임 맵 탑. 네. 이 모델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요. 네. PRS의 맥카티 594 똑같은 모델인데 세미 할로우 바디를 가져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스펙은 비슷하지만 세미 할로우 바디는 또 소리는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